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장미를 어떻게 심어야 건강한 장미를 볼수 있는지, 또 그렇게 갖고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멋진 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장미를 어떤 방법으로 심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비교적 깊게 팠던 거예요. 보시면 삽자로 지금 중간까지 왔죠. 그러면 한 50cm 정도 지금 이상 팠습니다. 그리고 넓이도 한번 잠깐 볼까요? 넓이도 제가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깊이가 한 50cm 이상, 넓이도 50cm 이상 이렇게 판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서 이제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할 때 준비물은 생력정이라고 여기 써 있긴 한데, 이건 브랜드 명이고요. 부산물품으로 부엽토라고 돼 있는데, 얘는 토양을 개토해주는 용도로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안비료라고 돼 있는데, 이거 업체명이고요. 이거는 여기 안에 거름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름도 함께 줄 텐데, 거름 이야기는 다시 한번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양 계량재를 반포 정도 주었고요. 여기에다가 기존의 토양에 있는 토양을 반을 여기다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기존 토양에 오늘은 돌이 없는데, 밤알 크기 정도 되는 토양이 있으면 그거는 제거해 주시면 좋겠고요. 밤알 크기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 알밤은 진짜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산밤이라고 하는 정도는 괜찮고요. 너무 큰 밤은 안 됩니다. 그 정도 돌은 빼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섞였으면 다음 작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묵히시면 더 좋고, 왜냐면 가스가 이제 얘는 다 끝났기 때문에, 현재 얘는 5년 묵힌 겁니다. 그래서 얘를 한삽 정도 밑에다 넣겠습니다. 한삽 정도. 한삽 정도. 충분히 한삽 정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한삽 정도 넣으신 다음에 우리 준비했던 토양을 여기다 다시 넣겠습니다. 네, 한 삽, 두 삽, 세삽 정도 넣을까요? 됐습니다. 됐어요. 섞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섞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넣는 이유는 장미가 이제 뿌리를 뽑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밑에에서도 이 거름기를 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밑거름을 좀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미가 초도에 여기서 이식되어져서 클때좀확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밑거름을 미리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죠. 실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잘 나와 있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넣어보면 어떻게 됐죠? 깊이가 상당히 깊죠? 저 옆에서 보시면 되게 깊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빼서 어느 정도의 높이감이 될수 있도록 다시 흙을 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깊이나 넓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깊고 넓게 했던 거는, 처음에 장미가 여기서 이식되어서 자랄 때 충분한 그 토양에서 클수 있도록, 지금도 깊죠? 네, 한번더 작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냈던 흙들을 거의 다 넣었고요. 이제 넣었고요. 한번 다시 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높이 값을 이렇게 더 올려서 하는 이유는, 장미가 먼저 심기고 나서 주변에 이제 초화들이나 야생화들 심다 보면 땅이 여기가 계속 높아지게 돼요.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장미를 접목했던 이 부분이 계속 그 땅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장미가 잘못 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처음 할때 약간 높여서 하시면 됩니다. 각도가 보이세요? 잘? 보이시겠죠? 이렇게 약간 높여서 하셔야 됩니다. 장미가 농장에서 왔는데,
좀 풀어보겠습니다. 풀어서 재미가 어느 정도 수연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를 다 풀어 헤치게 나면 이런 모양이 지금 되네요. 아직은 좀 어수선할 텐데 다 식재한 뒤에 이 건축물의 유인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심을 때 주의할 점은 주 줄기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줄기들이 갔는지, 그래서 식재할 때 앞으로 얘가 식재 이후에 이 줄기가 어떤 위치로 가면 이 장미가 예쁘게 유인이 될 건지를 보시고 이 모양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위치가 선정이 돼서 나머지 토양을 같이 다 붓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고정적으로는 이렇게 그 긴 호스를 PVC 파이프인데 긴 호스를 땅에다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흙이 들어가는 게 쑥 저렇게 흙이 점점 들어갈 거예요. 제가 기다려 볼게요. 지금 주변에 흙이 다 같이 공기층이 없어지면서 물과 함께 토양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물을 충분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렇게 높이 심어야 된다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흙이 점점 같이 들어가면서 얘도 장미도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좀 높여서 심으셔야 장미가 건강하게 클 수가 있습니다. 물이 살짝 빠질 수 있도록 잠깐 기다려 볼게요. 물이 이렇게 하면 점점 물이 줄면서 토양도 다 계속 들어갑니다. 이제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됐죠? 자, 흙을 한번 덮어볼까요? 이제 흙을 덮어주시고 주변에 이제 식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주변에 아까 화분에서 뺐던 식물의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약간 다시 팝니다. 파볼게요. 둥그렇게. 퇴비를 한 삽 정도만, 충분히 한 삽 정도만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그 주변으로 삥 둘러서 얘를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식재가 다 끝난 뒤에는 멀칭제인데요. 멀칭제 밖으로 준비했습니다. 수나무 밖으로. 그래서 조금 주변에 포설을 덮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밖까지 다 덮어주니까 주변이 조금 깔끔해지기 시작했죠. 오늘은 유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유인을 마저 하지는 못하는데 다음에 전체적으로 유인한 영상도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미가 건강하게 크기 위해서 식재할 때 어떤 걸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식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해 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댓글로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친구 2호입니다.